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이유가 자유한국당을 돕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 누구를 돕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바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의 MB 정부 때 그때 이 4대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 당시에 민주당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쪽에서 4대강 사업이 환경을 저해한다 안 한다를 가지고 계속 싸울 때 제가 환경 전문가도 아니고 나는 그 자세한 건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이 이렇게 열심히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한꺼번에 그렇게 급하게 다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예타 면제까지 해가면서 급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절차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저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을 완전히 속였다. 이 자들을 우리 국민들을 속였어. 예타 면제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4대강 사업을 가지고 문제를 삼더니 그래서 나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나도 함께 싸웠는데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예타 면제를 마구 남용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를 마구 남용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분통이 터집니다. 국민들의 혈세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떠들더니 왜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는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나면 국민들의 혈세가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저는 지켜봤습니다. 4대강 사업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떠드는데 사업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저는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떤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켜봤는데 그렇게 떠들더니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 특히 영산강, 금강 여기 많이 와 계시죠? 심지어는 낙동강도 나쁜 것보다 좋은 게 훨씬 더 많다 라고 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박수치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저는요 그 당시에 우리가 정치적 입장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보니까 잘한 거지 않습니까?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잘했다고 박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지금 와서 그것을 다시 철거하고 다시 되돌린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경